자, 3차 시 2단원. 제가 가장 중요하게 꼽는 단원인데요. 자, 해당 내용은 간단한 선을 우리가 그려보고 선택해서 지우기, 그리고 되살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선 부분에서 리미트 명령어 말씀드리느라고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는데, 새롭게 그려놓은 게 있다면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도 외울 겸 컨트롤 누르고 N 하시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잘뜰 겁니다. 자, 그래서 엔터 그냥 눌러서 세 번째 탭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F7 눌러서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도록 그리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격자를 끌게요. 자, 그래서 교재 37페이지 내용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선을 그려보고 객체 선택하는 방법이 다양하니까요. 또 최신 버전에서는 이게 좀더 좋아진 것이 약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선이라는 건 우리가 다양한 선 그리기 기능이 있긴 하지만 가장 기초 객체로서 이 선을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해당하는 사항들은 전부 이제 실습 과제나 또는 자율 연습도면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기초적인 습관을 잘 들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L이라고 명령어 입력하시고 제가 캡스락을 좀 켜도록 할게요. 잘 보여드려야 되니까. L이라고 명령어 입력하시고, 이게 라인이라는 명령어, 선이라는 명령어의 단축 명령어가 되겠는데, 키보드에서 보면 오른쪽에 좀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엔터에 좀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L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되지만 엔터를 왼손만으로 땅 친다. 자, 그러면 라인 첫 번째 점 지정한단 말이에요. 앞선 2차 시에서 우리가 그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교재와 비슷한 사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P1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이 도면 영역에서 왼쪽 윗부분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자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서 두 번째 점 클릭. 아직 정확하게 그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 객체 선택하는 방법이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편집 명령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다음 3단원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P3.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쯤으로 와서 모양이 비슷하게, 교재와 비슷하게 한번더 클릭하고 그때 이 명령어 창을 잘 봅니다. 닫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스냅이 켜져 있다면 직접 닫아줘도 되지만 마지막은 우리가 좀 빠르게 하고 싶다면 클릭하고 싶지 않다면 C라고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땅 쳐주면 명령어는 엔터도 되지만 스페이스바도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이 마지막 명령어에서 왜 C를 입력했냐면 사각형을 완벽하게 닫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CAD에서는 이 어떤 명령어가 실행된 상태에서 또 다른 명령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C라고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한번 이렇게 치고 나면, 한번 치고 나면요. 여기 하위 옵션, 하위 명령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이런 하위 명령어, 하위 옵션은 명령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익혀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하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클릭하고 여기에 또 해당하는 다른 옵션 없나, 지름을 입력하고 싶다 또는 반지름을 지정하라,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딱 클릭하면 그냥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객체 선택 방법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오른쪽 하단에서 살짝 한번 클릭하시고 이렇게 걸치기만 해서 이 원은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지울 때 쓰는 명령어가 E 하고 스페이스바. 이걸 명령어는 왼손만으로 입력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습관을 낯설더라도 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입문자가 아직은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정확한 선을 그려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왼손 검지를 되도록이면 키보드 F쪽에다가 넣어두시고요. 놓아두시고요. 이 F는 이 키보드 그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튀어 올라와 있는 음각 부분이 있어요. 아, 양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한글 키보드는 보통 이역 기역자 또는 역 니은자 엔터를 쓰는데, 노트북을 활용하시는 분께서는 여기 10키가 아마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업 속도는 사실 이런 키보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노트북에 있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요즘엔 좌표의 또 정확성을 위해서 뭐 세무, 회계, 경영 쪽에 엑셀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이 10키를 사용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도면을 많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10키가 없는 흔히 말하는 10키리스 TCL 키보드를 요즘 또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10키 쪽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기왕 새 키보드를 사실 거라면 이 10키가 없는 거를 사셔도 아마 작업 속도에는 좀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쨌든, 입문자일 때는 명령어라는 건, 이 캐드에서 명령어라는 건, 원래의 명령어, 아까 했던 것처럼 C하고 입력을 스페이스바로 하고 나면, 본 명령어와 하위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 입문자께서는 명령어 창을 자주 봐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점점 더 숙련이 돼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명령어 창은 잘 보시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다 보면 뭐 자율 연습 도면 같은 거 이렇게 빠르게 하다 보면 이 화면만, 모니터만 보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또 선택하고 싶으면 십자선 클릭해서 이렇게 걸치기 하고 문자 이 입력 키보드에서 바로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땅 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 그리기 명령어, 라인 명령어, 단축 명령어로 알아봤고, 이제부터는 이거를 또 똑같은 객체가 어디선가 사용된다,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고 싶다 하는 편집 명령어를 이제부터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거, CAD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역시 마찬가지고요. 객체 선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객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거고, CAD를 운영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려가면서 그려놓은 모든 도형들을 객체라고 이 CAD에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선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선택해서 지우면 되는 거고요. 다시 저를 따라했다면 Ctrl Z 누르시면 되살아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위에 선이 다른 곳에서 또 쓰이면 좋겠다. 그러면 새로 그리지 말고 선택해서 CO라는 명령어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땅 쳐서 여기 기본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본점을 오스냅이라는 게, 객체 스냅이라는 게 켜져 있다면 여기 끝점 딱 지정하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복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복사 잘못했네? 그러면 Ctrl Z에서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 객체 선택이 중요하구나. 즉, 이런 걸 어떻게 지울 것이냐, 그다음에 카피할 것이냐, 즉, 복사할 것이냐, 또는 이동할 것이냐, 대칭 복사할 것이냐, 또 간격 띄워서 복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교재 38페이지에 있는 객체 선택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 어떻게 돼선 앞에서 실습한, 지금 이렇게 실습해 놓은 거예요. 이 라인 명령어처럼 단축 명령어가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어쨌든 그려나가는 이 그리기 명령어하고, 이제 다룰 객체 선택을 통해서 이레이즈 같은, 이하고 아까 눌렀던 거요. 예, 그런 편집 명령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용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 설정 명령어. 즉, 정리하자면, 그리기 명령어, 편집 명령어, 환경 설정 명령어, 이상의 세 가지로 명령어 그룹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라인 명령어 실행해 봐서 아시겠지만, 그리기 명령어와 환경 설정 명령어, 뒤에서 또 다루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명령어를 먼저 입력하고, 그러니까 내가 선을 그리고 싶다라면, L 명령어 입력하고, 엔터나 스페이스 받치고, 딱딱딱딱 그려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지워야 되는데, 지워야 되는 것. 즉, 객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는 불필요한 걸 지울 것인가. 해당하는 편집에 대한 부분은 이 편집 명령어는요, 편집할 객체를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고, 명령어를 이하고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지워지는 것처럼,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명령어를 다음에 입력하는 게 우리 순서상 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객체를 편집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글 언어 순서상 목적어를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이거 지울 거냐, 카피할 거냐, 이동할 거냐, 뭐 M 눌러서 이렇게 기준점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명령어가 다음에 입력되는 게 훨씬 편해요. 컨트롤 Z에서 다시 돌려놓죠. 자, 그래서 편집 명령어를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 객체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팁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개씩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AD에서는요, 십자선을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객체 위쪽으로 가면 살짝 빛나요. 예. 그럼 이렇게 한 개 뿅 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둘씩. 근데 객체가 벌써 선이 네 개나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선택하면 불편하잖아요. 자, 어쨌든 선택이 되어 있는 건 이렇게 그립박스라는 게 떠요. 그립박스라는 게. 이 그립박스를 이용해서 늘려주기도 하고 뭐 지워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선택이 되면 이 객체의 특정 점, 객체 스냅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렇게 그립박스, 파란색 박스로 뜹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 싶다. 그러면 E하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지워지는 거죠. 다시 되살리려면 컨트롤 Z.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불편해요. 앞으로 도면 객체가 상당히 많아질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객체 선택 방법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3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윈도우라는 선택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윈도우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창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강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한 개 이상의 객체를 포함해서 선택하고 지우기까지 쫙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왼쪽 선이 만약에 필요가 없다. 근데 위에 선도 필요가 없다. 라면, 자, 보통 이 윈도우 선택 방법은 객체의 왼쪽 위에서 이 십자선을 키워뒀으니까 우리가 이 십자선의 X, Y 좌표를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위쪽 선의 위에 부분으로 십자 커서를 움직여 주시고 왼쪽 선의 왼쪽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나면 윈도우란 걸로 쭉 아래로 내려서 우리가 이 위에 선과 아래 선만 불필요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습관 잘 들이셔야 됩니다. 윈도우 방법, 객체 위에서 그리고 객체 왼쪽에서 즉 좌상단에서 마우스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십자 커서를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클릭하고 나면 마우스를 오른쪽 아래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투명한 파란색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불필요한 게 뭐라고 우리 가정했었죠? 위에 선하고 왼쪽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어떤 명령어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명령어 창을 보면 우리가 이미 셀렉트라는 명령어를 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마우스 한번 클릭하면 그렇게 실제로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면 투명한 사각형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십자 커서를 잘 보시면 여기에 사각형 안에 파란색 원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포함되는 것만 선택을 하겠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위에 선을 포함하고 또 왼쪽 선을 포함했을 때 이게 하이라이트 빛이 살짝 나거든요. 이때 한 번 더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두 개만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E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땅 때려주면 지워지는 거죠. 다시 실습해야 되니까 되살려 보죠. 컨트롤 Z 하면 되살려집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서 포함됐을 때 한 번 더 또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
되는데, 자, 선택을 풀고 싶다면 ESG 한 번만 누르시면 선택이 풀려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입문자이기 때문에 CAD의 운용 방법에 경험이 없는 분은 여기서 한번 클릭하고 떼지 말고요.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 보면 이렇게 올가미처럼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거 역시 투명한 저 색깔로 나오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포함시켜서 선택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포함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걸쳐 있기만 하지.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면요. 선택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시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이번엔 확실하게 한번 이 올가미를 이런 식으로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위에 선과 왼쪽 선이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면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인물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 푸시고 왼쪽 위에서 한번 클릭하고 뗀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서 한번 더 클릭하는 거. 이게 선택하기에는 저한텐 편한데 여러분들은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택이 됐으면 문자 E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땅. 예. 컨트롤 Z에서 다시 되돌려 두시고요. 자, 이게 윈도우라는 선택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윈도우 선택 방법은 이 왼쪽에서 클릭해서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클릭하고 사각형 범위 안에 포함된 객체만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왜 선택을 하느냐? 이게 불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문자 E하고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편집 명령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컨트롤 Z에서 다시 되살려 놓을게요. 자, 그래서 보통 왼쪽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왼쪽 아래에서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똑같이 오른쪽 위로 가게 되니까 어차피 뒤에서 또 걸치기 방법이란 거, 크로스라는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 CAD에 익숙해지면요. 여러분들은 객체의 왼쪽 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위에서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만 포함해서 이렇게 사각형 범위 안에 들여주면 위에서만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문자 E 입력하고 왼손만으로 스페이스바 엄지로 땅 때려주시면 이렇게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도 왼손만으로 이렇게 해 보세요. 네, 그럼 이번엔 그 윈도우 방법과 반대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윈도우 방법은 전체가 이렇게 포함되는 것만 선택하는 거였는데 이 방법도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 고인물인 저로서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써 오게 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걸쳐 있는 것만 선택하는 것 또는 걸쳐 있는 것이랑 다 포함된 것까지 전부 선택해주는 그런 선택 방법이 바로 크로스, 걸치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올가미 방법으로도 이 걸치기 방법을 많이 쓰니까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쫙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올가미 방법이 탄생하기 전에부터 이 CAD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 객체 오른쪽 아래에서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살짝만 예, 걸쳐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ESG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걸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걸쳐 있는 것만 사각형 영역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게 이 걸치기 방법은 맞긴 맞는데 이렇게 위에 오른쪽에서 시작하다 보면 윈도우 방법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는 거 선택하는 거고 걸치기는 정말 걸쳐 있는 거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전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걸쳐 있는 것만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동 범위가 아주 윈도우 선택 방법과 비교했을 때 작아요. 예, 이렇게만 걸쳐 있으면 선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제안한 것처럼 이번엔 사각형의 아랫변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변을 한 번에 선택해서 지우고 되살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지 말고요. 윈도우가 왼쪽 위에서 시작하는 걸로 제가 추천하고 제안 드렸으니까 이 걸치기는 오른쪽 아래에서 예,
오른쪽 아래에서 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까운 곳에서 그냥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걸치기만 하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영역을 크게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가정한 것처럼 사각형의 아랫변하고 오른쪽 변이 이렇게 걸쳐 있는 상태로 됐을 때 한번 딱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이두 개의 선을 한 번에 선택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울 건지, 복사할 건지, 이동할 건지, 대칭으로 할 건지, 그것만 결정해서 해당 명령을 내려주면 되는데, 편집 명령어는 앞으로 또 계속 차차 더 다루게 되니까, 지금까지 배운 편집 명령어는 erase,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자 이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지워진다. 그리고 컨트롤 Z 하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걸치기 방법이 윈도우 방법보단 조금 더 유용하고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래 왔는데, 근데 여러분들 입문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 객체 선택 방법마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두 번을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걸치기를 할 때. 예, 오른쪽 아래에서 한번 클릭하고 왼쪽 위로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번더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는데, 입문자의 경우에는 이 방법도 추천할 만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걸치기는 올가미 선택 방법으로도 요즘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입문자의 경우에. 무슨 얘기냐면, 걸치기 올가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클릭하고 떼지 말고요. 드래그를 합니다. 근데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녹색 사각형이 보이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만큼 그냥 걸치기만 하면, 그리고 이쯤에서 두개 걸친 거 확인했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걸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는 고인물이니까 그냥 이렇게 예전 방법처럼 하는데, 또 이게 습관처럼 아예 굳어졌는데, 예, 지금 습관을 들이실 분은 이렇게 두번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두번 클릭하는 것도 좋지만요. 한번 클릭하고 떼지 말고 드래그 해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걸쳐도 이게 가능하다. 이게 객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좀더 편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 객체가 많은데, 오른쪽을 다 날리고 싶다. 저 같은 고인물은 한번 오른쪽 아래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또 왼쪽 위로 가서 이만큼을 걸쳐서 지우겠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겠지만, 입문자의 경우에는 초반부터 습관을 한세 가지 방법으로 잘 들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번 클릭하고 떼지 말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나는 이쪽만 선택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걸쳐 두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땅 떼면, 네, 여기만 선택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문자 이 입력해서 땅 지우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윈도우 선택 방법과 걸치기 선택 방법 이두 가지를 강력 추천하고 있는데, 그 외에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객체 선택 방법은 지금 이 올가미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다분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숙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눌러서 원래 사각형 상태로 이렇게 두시고, 윈도우 방법 그리고 걸치기 방법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올가미까지 해서 세 가지를 이용해서 계속 한번 지워보고 되살리고 다시 윈도우 방법으로 위에 것만 한번 해보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지우겠다,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다시 되살리고, 이거를 한 3분 정도 연습하시면 금방금방 또 왼손에 명령어 입력하는 것들, 그런 거에 같이 숙달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다 보면 윈도우 선택 방법은 객체의 왼쪽 위에서 아마 클릭을 먼저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 선택 방법은 포함되는 것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투명한 파란색 사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올가미 선택 방법은 점점 더이 윈도우 쪽에선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크로스, 걸치기 선택 방법은 올가미를 작게만 해도 이렇게 딱 선택이 되니까, 이거는 걸치기 선택 방법은 올가미로도 좀 연습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교재 41페이지에 팁 5로 아마 되어 있을 건데요. 예, 지금 우리가 erase 명령어도 지금 실습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erase 명령어를 편집 명령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앞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다른 편집 명령어들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어떤 객체를 편집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객체 선택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가미든 걸치기든 윈도우든 객체 선택 먼저 하고 복사할 거라면 이렇게 땅땅땅 명령어를 치고 나가는 거죠. 저는 이게 편하긴 한데 입문자의 경우에는 명령어를 먼저 입력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선택하고 나서도 erase 명령어 이 입력하지 않고 딜리트 버튼 이렇게 누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빠르게 고수가 되고 CAD의 숙달이 되려면 계속 강조하지만 왼손만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서 키보드 보여드리는데 영문으로만 명령어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영역 쪽에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즉, 왼손으로 명령어를 치는데 그 중에서도 키보드에 왼쪽 부분에 있는 명령어들 좀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네.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 카피, 뭐, 미러, 트림, 앞으로 다루게 되는 명령어들이 왼쪽에 좀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차차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앞으로 편집 명령어는 객체를 먼저 선택하는 게더 좋고, 명령어를 두 번째로 다음에 입력하는 게더 좋다고 고인물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추천했는데, 그것에 예에 해당하는, 예 외에 해당하는 그런 명령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인물 입장에서, 그리고 입문자 입장에서 두 가지를 경우의 수를 두고서 또 계속 교재 진도와 또 해당되는 내용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객체 선택 방법, 그리고 선을 그려놓고 어떻게 지울 것인지, 되살리게 할 것인지, 거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엔 좌표계라는 거 이용하고 도면 보조도구, 앞서서 우리 객체 스냅, 그리드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이 아래쪽에 보이는 것들. 자, 그걸 이용해서 정확한 선 그리기부터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놓친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치기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오른쪽과 아래쪽 변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선택을 처음부터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여기 두개 선택하고 위에 거를 추가적으로 더 선택하고 싶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더 걸치기나 또는 윈도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돼요. 더해진다고요. 근데 이 위에 변, 오른쪽 변, 아래 변 중에서 오른쪽 변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선택에서 빼고 싶다 하는 사람은 쉬프트 버튼 있죠? 쉬프트라고 하니까 모바일 세대가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이쪽 버튼을 의미합니다. 이쪽 버튼. 10키리스 키보드에서 쉬프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심지어 한글로도 쉬프트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카카오톡 키보드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요. 돌아와서 만약에 오른쪽 변만 이 선택해서 빼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여기서 걸치기나 윈도우를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면 여기서 문자 E하고 스페이스바 딱 눌러보면 두 개만 지워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건 윈도우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거 선택해놓고 오른쪽 거를 추가적으로 더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윈도우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더 하셔도 되고요. 빼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걸치기나 윈도우로 이렇게 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왼쪽 걸 추가시키겠다? 윈도우로 더 추가해도 되고,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걸치기를 살짝 해도 되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는 아무래도 영역이 크니까 좀 힘들고, 걸치기가 훨씬 더 많이 쓰이겠구나라고 점점 더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윈도우 방법을 몰랐다가는 이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선택해 주는 게 윈도우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긴 하니까 그런 사항들, 팁,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그 자율 연습 도면과 실습 과제 진행할 테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